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서부시대 건맨들의 권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콜트, 싱글액션 아미를 떠올리죠. 근데 카우보이들 리볼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미스 앤 웨슨의 스코필드 1875 싱글액션 리볼버죠. 그걸 재현한 데닉스의 모델건, 이거를 제가 해외 직구했습니다. 이건데요. 이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 이거는 공항세관의 엑스레이에 걸려가지고 개봉 검사했다는 표시죠. 자, 이것도 역시 19세기 클래식 리볼버들 특유의 그 멋이 있어요. 실총 스코필드 리볼버는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에서 욕망을 따라서 질주하면서 거친 땅에 몰려든 사내들의 손에 쥐어있던 무기였죠. 데닉스의 이 모델건은 스코필드 리볼버의 그 고풍스러운 멋을 잘 재현한 것 같습니다. 곡선에다가 직선이 어울린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몸통은 풀 메탈이고 그립은 실제 나무로 재현해서 리얼합니다. 자, 각인들은 여기 그 메이드 인 스페인인가요? 이런 글자 정도는 양각으로 있는데 오리지널 각인은 없고요. 아, 근데 여기 이 그립의 십자나사, 아, 이건 뭔가요? 데닉스 홈페이지에 있는 이 모델의 사진에는 일자나사던데 이건 일자나사로 바꿔야겠어요. 배럴이 긴 편이어서 총의 전체 길이가 35.6cm나 되고요. 무게도 1.2kg가 넘습니다. 꽤 무거워서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듭니다. 스코필드 싱글액션 리볼버는 싱글액션으로만 격발할 수 있죠. 이렇게 발사할 때마다 해머를 코킹하고 격발합니다. 이 리볼버의 가장 큰 특징은 탑브레이크식, 그러니까 중절식이어서 브레이크 액션 레버를 젖히면 배럴과 실린더 뭉치를 꺾어서 장전과 탄피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안쪽에 작은 돌기가 실린더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살짝 들어주면 실린더를 빼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배럴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발사 못하게 한 건데요. 이런 발사 방지 장치는 여기도 있어요. 이 해머를 보면 파이어링 핀 모양도 만들어 놨지만 파이어링 핀이 관통할 구멍이 몸체에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격발을 해도 실린더 안의 물체를 전혀 타격할 수 없죠. 이 스코필드 리볼버 구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비교하려고 이걸 꺼냈습니다. 전통의 서부 건맨 권총을 재현한 데니스 콜트 싱글액션 아미 1873 니켈 버전 모델건이죠. 이거는 데닉스의 클래식 리볼버 전용 오형탄들입니다. 크기도 실제 탄보다는 작고요. 색채도 일부러 실탄의 황동빛이 아니라 니켈빛으로 만들었죠. 이 모형탄은 4.5구경 리볼버 탄을 비슷한 크기로 만든 건데요. 이거를 데닉스 콜트 싱글액션 아미의 실린더에 장전해 보려고 시도를 해봐도 모델건의 실린더 내경이 작아서 들어가지 않죠. 실탄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지 못하게 한 거죠. 가느다란 이 전용 모형탄만 장전이 됩니다. 그러면 모형탄을 두 클래식 리볼버에 장전해 보는데 먼저 싱글액션 아미는 해머를 하프 코킹해서 실린더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들고요. 로딩 게이트를 열고 실린더를 돌리며 모형탄을 한 발씩 한 발씩 넣어줍니다. 탄피를 배출할 때는 역시 하프 코킹부터 하고 로딩 게이트 열고요. 여기 이 이젝터를 손으로 잡고
실린더를 돌리면서 이젝터를 눌러주면 한 발씩 빠집니다. 뭔가 재밌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스코필드 리볼버는 장전할 때도 이렇게 확 꺾어서 탄화를 넣고요. 싱글 액션으로 격발하고 다쏜 뒤에 탄피 배출할 때도 역시 총을 꺾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래 이젝터가 있어서 꺾는 것과 동시에 자동으로 탄피를 밀어내 줘야 하거든요. 제가 리뷰했던 마루신의 중절식 엔필드 리볼버는 꺾음과 동시에 이젝터가 작동해서 너미탄들이 하늘로 분수처럼 그 솟구쳤잖아요. 근데 이 데닉스 리볼버 모델건에는 이젝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확 뒤집어서 원터치로 모형탄을 배출합니다. 모조리 자유낙하하는 거죠. 꼭뭐 쓰레기통 뒤집어서 비우는 것 같죠? 이 영상 초반 서부 영화 속 건맨 얼굴 앞으로 휙 부러지는 조각들, 이게 바로 스코필드 리볼버의 이젝터가 쳐낸 탄피들입니다. 건맨은 순식간에 비워낸 실린더에 곧바로 재장전을 하죠. 적하고 대결할 때 재장전을 훨씬 빨리 할수 있으니까 유리할 것 같아요. 데니스의 모델건인 스미스앤웨슨 스코필드 리볼버 1875. 역시 클래식한 리볼버들은 그 외관의 아름다움, 이건 정말 우아하고 또 클래식한 멋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미탄을 장전하고 격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델건이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은 실총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또 탑브레이크 리볼버 특유의 꺾었다가 결합했다 하는 재미도 약간 느껴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네, 또 흥미있고 보기 드문 모델건 찾아가지고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